Funny, funky car, 볼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자동차, 다양한 아이디어가 숨어있는 마치 애니메이션이나 카툰에서 나올 것만 같은 얼굴을 가진 시트로엥 캑투스를 소개합니다. 시트로엥 담당자와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먼저 차량의 측면 도어 부분은 중앙을 둘러싸고 있는 에어범퍼라고 불려지는 차량의 스크래치 방지용 부드러운 고무 성질의 재질입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이동하면서 발생시킬 수도 있고 차량의 문을 열 때 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미리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에어범퍼만 교체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에도 에어범퍼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내부 도어 핸들을 가죽 가방의 손잡이와 같이 디자인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과 하단을 투톤으로 꾸몄으며 상단은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어 책, 뉴스페이퍼 등을 손쉽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나누는 센터레일이 없으며 팔걸이도 재미있고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에는 약 30도 정도로 기울어진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이 가능해졌으며 그 아래에 쉬프트 기어를 버튼으로 대체하여 쉽게 기어 변속이 가능하게 했고 또한 공간 역시 넓혔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스틱 같은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핸들을 잡고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되는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으로 옮겨가면 일반적으로 글로브 박스는 아래로 오픈되지만 캡투스는 위로 오픈되어 수납하는 동작이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그 안에 USB 포트를 설치하여 전자기기 충전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작은 물건은 글로브 박스를 열지 않고 바로 그 밑에 넣어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열 윈도우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2열은 위아래로 열리지 않는 공기 흐름만을 원활하게 하도록 대형의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밀어서 부분적으로 열리다 보니 2열 도어에 모터 및 전자장치가 없어져서 도어에 더 많은 수납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열 윈도우를 열었을 때 실내의 공기 회전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시원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소 이 점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도 패브릭과 가죽 색상을 대비를 이루도록 투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캡투스는 도심 주행을 위한 차량이지만 외형에서는 하단부 범퍼를 바디 색상과 달리하여 SUV 느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휠 하우징도 마찬가지입니다.